이렇게 일본에 오게 돼가지고 오늘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밥을 먹는데 이게 라마의 치토세라고. 스프카레 집이 되게 유명한데 오늘 웨이팅도 없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빨리 들어왔고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. 스포로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이 맥주를 한번 시켜봤거든요.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먹지만 한번 시켜봤습니다. 짠! 네,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요. 완전 비주얼 장난 아닌데?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요? 전 야채 스프카레를 시켰습니다. 이게 스프카레 하고 이렇게 완전 국물 같은 느낌. 누가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거 맛을 보고 순댓국 맛이 난다고 하던데 와 와 대박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야 우와. 대박 와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이게 건더기 이렇게 제 야채밖에 없는데도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 강한 후추 맛과 이 강한 카레 맛이 아우 이게 왜 현지 맛집인 줄 알겠네 튀김 새우튀김 와 튀김도 완전 집 가정식 반죽인데 너무 담백 느끼하지가 않아 식사부터 완전 성공 아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벌써 다 먹었어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근데 왜 이렇게 배고파요 특히 이제 이런 삿포로 같은 이제 일본 여행 오면 자동으로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고 내리자마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돼가지고 아, 먹고 열심히 운동해야죠 카레가 왜 순댓국 맛이 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. 이 후추로 매운 강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향이 약간 살짝 들깨 맛도 나면서 카레 스프 특유의 그 인도에서 파는 가루 스프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국물이 약간 좀 시원하고 그 저는 강도 파를 먹었어요. 8부터 맵다, 7부터 맵다 그래서 파리 너무 시원해요. 너무 개운해요.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 시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속이 따뜻해지고 여기가 추운 지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막 속을 되게 막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 먹었어요. 어떡해. 살찌는 2kg는 찌지 않을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빨리 빼야죠. 네,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맛있는 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두 번째로 제가 맛집을 왔습니다. 돈까츠 집. 여기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집이죠. 제가 평소에는 돈까츠를 먹지 않지만 네, 이렇게 맛있는 맛집에서는 꼭 먹거든요. 되게 유명한 현지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돈까스집 아오키라는 곳에 왔습니다. 엄청 현지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슬리랩인데요. 줄을 서야 되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3시까지만 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딱 커트라인을 걸려가지고 한 2시 지금 좀 넘었는데 아주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. 저는 마감하는 줄 알고 직원이 저를 동그랗게 쳐다봐가지고 안 되냐고 일본어로 하고 싶었지만 일본 말을 잘 못하는 관계로 쳐다보고 있었죠. 근데 그냥 주시더라고요. 3시까지만 오면 된다고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있네요.
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 기대가 되는데. 와, 이거죠. 일본은 진짜 이 귀신가스. 와, 고기가 진짜 미쳤다. 전 왜 안심가스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무 이제 일본에 물컹물컹한 그 느낌이 좀 싫어가지고 안 시키는데, 와, 이거 점심에 진짜 뻑뻑한 육즙이 뭔지 알죠? 딱딱하고 뻑뻑한 육즙이 너무 부드러워. 진짜 맛있다. 왜 오신지 알겠다니까. 와, 양배추도 너무 맛있어. 너무 달아? 뭐야, 설탕 뿌렸어? 너무 맛있다니까. 어떤 분이 너무 잘 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일본에 간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돈가스를 연구하러 간대요. 유학 간다고. 근데 왜 그런 분들이 나오는지 알겠어요. 구석구석 숨은 맛집들이 이 돈가스 튀기는 기술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, 정말.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돈가스를 안쪽에 육즙을 삶아서 튀기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아무나 안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기름도 굉장히 한 가지 기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름을 섞어가지고 되게 고소하게 기름에서부터 맛을 낸다고 막 하는데, 와, 너무 담백하고 기름 맛이 하나도 안 돼.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.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. 새우튀김은 느끼함이 진짜 없고 고소하고, 새우튀김이 이 정도로 튀기면 기름이 쫙 먹어가지고 막 기름맛을 먹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기름맛이 아니라 너무 고소하고 새우가 진짜 너무 튼실한데 새우보다도 확실히 이 겉에서 싸주는 이 반죽이 너무 얇으면서도 너무 맛있게 풍미를 막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마지막으로 쌀. 제가 원래 밥을 안 먹는데 쌀이 진짜 미소국이랑 이것만 있어도 김치랑 딱 이렇게 먹어도 밥이 끝이에요, 그냥. 와,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나중에 꼭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. 진짜 꼭 와야 돼. 여기 줄을 많이 쓴대요.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는 것도 틀린 것 같아요. 3시까지만 오시면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2시 반, 2시 40분까지는 꼭 오셔가지고 줄 쉬지 않고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안녕. 오늘은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. 라멘 신이라고.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네요. 이제 줄을 엄청 서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여기 줄을 서야 하니까. 네, 저도 한번 줄을 서 봤습니다. 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. 와, 라멘이 진짜 맛있네.
나는 진짜 내 여기 주소를 넘어가지 않겠어. 가성비 좋은 데다가 진한 익스마트 익스마트니 면발이 진짜 맛있어. 거기랑 같이 고기도 맛있고 정말 너무 맛있어. 아, 그럼 또 일본 먹방을 남은 게 할 욕심.